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끄섭하죠? 예, 땀이 나고 옷은 땀에 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늘만큼은 이 뜨거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보잘것 없는 우리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오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은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은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소망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홀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담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 존재를 확인하며 만족하고 안심하려는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계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사는 자임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강윤호 형제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가 받은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임하셔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실까 너무 두렵고 떨리오니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이 있다면 오늘 깨워 살려 주시옵소서. 어리다고 말씀을 뒤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 앞으로 나가 참된 양식으로 주님과 교제 나누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먼저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사 그 은혜와 사랑이 사역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 이상의 열매를 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각자 형편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틈타는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샤월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반갑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한 개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리더 모임 이 자리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잠깐 모임을 가지고 또 저녁 식탁의 교제도 같이 나누고자 하니까 식사하지 마시고 오셔서 리더 모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리더 모임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서 이 모임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휴가가 주부에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참조하셔서 또 쉼이 있어야 또 이제 달려갈 수 있겠죠. 예, 그 참된 쉼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 3절 4절 했잖아요. 그렇죠?
3, 4, 5, 6절 대충 여러분들 이제 암송하실 수 있겠죠. 예. 처음에 제가 그 앞에 것만 심에 온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예, 천국이 예, 첫 번째 거고 제일 마지막 거는 천국입니다. 예, 그 이제 그 패턴을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쉬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 그들의 것이며 또 제일 마지막에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예, 그 패턴을 잘 활용하셔서 그 다음에 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 그러니까 애통하니까 뭘 받습니까? 예,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채워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4절까지 나오면 네 가지는 너무 쉬울 거예요. 예, 그 뒤에 다섯 번째부터도 잘 이 패턴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 이번에는 모두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존재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죠.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존재들이 반드시 제가 강조합니다. 선택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존재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그 누려야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은혜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온유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성품을 가리켜서 표정 혹은 성질 등이 온화하고 그리고 부드럽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의 한자에 담겨 있는 깊은 뜻 역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온유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표정과 성질에 있어서 저는 어떻습니까? 그다지 온화하고 부드럽지 못해서 항상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온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또 학원에 가면은 또 이제 질서를 잡는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이 온유함이 조금 부족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부족하지 않나 항상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말은요 사람의 어떤 성품을 뜻한다기보다는 어떤 행동 양식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져온 단어냐면은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예, 그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보았던 이 가난함이라는 그 단어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의 어떤 성품을 뜻하는 단어였습니까? 아니면 행동 양식을 뜻하는 단어였습니까? 후자이죠. 성품이 아니라 어떤 행동 양식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존재였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난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온유한 자 역시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그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요, 사람의 어떤 성품에 대한 의미보다 행동 양식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온유함의 대명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단연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모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수기 12장에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증가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온유함의 대명사 하면은 단연 모세를 그렇게 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은 모세의 어떠한 행동 양식을 보고서 그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증거했을까요?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래 참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참았습니까?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낳은 온유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모세의 삶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쳐버리세요. 저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화나실만도 하네요. 당장에 멸절시켜서 새 판을 짭시다. 다시 백성들을 꾸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했다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발 오래 참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멸절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이 모세는 온유함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까? 자신을 비방하던 뭐 여러 사람도 비방했겠지만 특히 자신의 혈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하나님이 노아만 말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것을 대적합니다. 그때 또 역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과응보지. 잘 됐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욕해 비방해? 그러니까 당연히 인광보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당장 심판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온유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40여 년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유함을 나타냈던 그 존재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비방에 대해서도 리더로서 끝까지 참는 온유함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오래 참음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온유함을 상징하는 다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만 너무 살펴보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인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할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무려 100여 년이라는 그 긴 세월 가운데 오래 참았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온유한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모세는 기껏해야 40년이잖아요. 노아는 100여 년입니다. 포기할 법도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을 나타냈던 존재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을 어디에서 맞닥뜨리게 되냐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딱 맞닥뜨립니다. 죽을 기회가 생겨났어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야. 자기 신하들은 부하들은 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래 참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렸던 온유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누구를 살펴봐야 됩니까? 온유함 그 자체이시면서 온유함의 정점을 보이신 분을 살펴보면 돼요.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청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못 알아들으면 짜증나잖아요. 포기할 거예요.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기다릴까요? 오래 참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비유로까지 그렇게 쉽게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깨달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온유함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온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막으실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담하게 잡혀가심으로써 당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배반하고 출행난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주심으로써 당신의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배반해? 나를 배신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내가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한 그 세월이 얼만데? 너희는 나의 수제자 아니니?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을 책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온유함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신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온유함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온유함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그 온유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온유함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서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될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끝까지 붙으시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쓰러져도 잠깐 다른 사망의 길을 걸을지라도 다시금 끄집어 땡기셔서 때려서라도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끄시기 위한 그 오래 참으심, 그 온유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 5절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모세는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모세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복된 존재가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유함을 가진 노아와 다윗 역시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복된 존재가 바로 다윗과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남부러울 만한 눈에 보이는 땅 하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그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손가락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으심으로 온유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존재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네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리다, 목마르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굶주리다, 목마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언제 반응이 나타나느냐. 언제 반응이 나타나냐면 어떠한 것을 열렬하게 욕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목마른 자, 그리고 목마르다, 그리고 굶주리다. 그 단어에 나타나는 깊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1억 천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매주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까요? 매주 뭘 사야 됩니까? 로또를 사야 돼요. 로또를 사는 것으로 그 욕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갈까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서 그 욕구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